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지금 역사적 순방에도 윤석열 지지율이 힘을 못 받고 있다.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데일리 기사인데요. 일본 오염수 방류 악재 우려된다. 이런 지적입니다.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지금 정부의 오염수 안전 홍보 영상 조회수가 이상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죠. 국민 세금으로 일본을 옹호하냐? 이런 비판까지 나왔었는데요. 문체부의 홍보비 10억이 전부 조회수 높이기에 쓰인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된 상황입니다. 지난번엔 대통령실 예산 3,800만 원으로 영상을 제작해서 뭣들 하는 인간이냐 이런 비판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영상에는 오염수가 방류돼도 우리 수산물은 안전하다 이런 게 강조되고 있고요. 정용군 같은 카이스트 교수가 등판해서 문제 없다,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얘기를 퍼뜨리고 있죠. 조회수가 무려 1,600만이나 나왔는데 지난 7월 7일에 올라온 영상이 벌써 1,600만이 넘는 게 말이 되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해당 영상에 비판적인 댓글이 대부분이고요. 일본 정부를 왜 우리가 대변하냐? 국민 세금을 왜 일본 대변하는 데 쓰는지 도무지 납득이 안 간다. 이런 지적이 쏟아지고 있는데 다른 기사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지적하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오후 1시에 방류를 시작한다고 해서 벌써부터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이에 장철민 의원은 이명웅 묘비가 무려 1년이나 걸려서 1,600만 원에 갔는데 어떻게 재미도 없는 오염수 영상이 벌써 1,600만 원을 가냐? 너무 이상하다. 이런 비판을 했고요. 결국 오염수 방류를 막을 기회를 전부 다 흘려보낸 윤석열 정부 역사에 박제될 겁니다. 일본에서는 저렇게 땡큐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도대체 그러니까 왜 한국 국민들의 동의도 안 받고 멋대로 저런 판단을 하냐 이거죠. 일본 측에서는 신나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배려했단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생각해봐도 상식선에서 납득이 안 가고요. 이러니 신친일파란 얘기도 빠짐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속이 뒤집힌다는 반응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게다가 대법원장 후보로 윤석열 친구를 꽂아놓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는데 그 사람은 일본 통이란 얘기까지 나왔죠. 이균용 씨가 친일본 성향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는 건데요.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제3자 변제안을 현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데 이런 와중에 일본 통인 이균용 씨가 사법부 수장으로 낙점돼서 이걸 어떻게 처리하는지도 매우 중요하게 봐야 된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자 이재명 대표는 동해가 일본해로 바뀌는 날이 올지도 모른다. 어제 국회 촛불 집회를 통해 윤석열 정부를 강하게 규탄하며 이런 주장을 했는데요. 도대체 대한민국 영토와 바다를 오염시키겠다는 일본에 왜 우호적인 거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게 제일인데 왜 그런 걸 내팽개치고 있냐? 이렇게 비판한 거고요. 이런 촛불의 힘이 전국으로 퍼지길 바랍니다. 아무튼 이재명 대표가 저렇게 당당하게 목소리를 내니 검찰에선 다섯 번째 출석 요구를 했다는데요. 쌍방울 관련해서 제3자 뇌물죄 혐의로 다음 주 중에 출석하라고 통보를 했단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오전 검찰에 출석해서 의사를 전달하겠다는 속보도 나왔는데 어떻게 되는지 이 또한 계속 지켜보고 소식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이재명 대표를 터는 만큼 양평 땅부터 해서 윤석열 일가 전부 다 들여다보면 이렇게까지 속이 뒤집히진 않을 겁니다. 선택적이라도 너무 선택적이니까 이렇게 비판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마찬가지로 불공정하게 탈탈 털린 조국 전 장관 SA로 서정가에 복귀한다고 합니다. 다음 주에 SA가 나온다는 건데 DK의 눈물이라고 하죠. 자연인으로서 지난 10년간 겪은 일을 담았다 하고요. 궁극적으로 법을 이용한 지배가 아니라 법의 지배의 시간이 오리라 믿는다며 에세이를 썼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한 소식도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